편히 있을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곳이죠. 저희 아지트에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야 되고요. 어색한 친구 말고 완전 친한 친구들. 서로 즐겁게 놀 수 있고 어디에 대한 제한도 없고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. 저희 아지트는 저를 표현해주는 저만의 공간. BYC man. I'm skinny L. Fresh. Tapi. And unique. Hey. Let's get it. Welcome to my space. 여기 우리만의 공간. 아무나 들어올 순 없으니까 편하게 쉬기로 해. 숨고 싶은 숨어도 돼. 감추고 싶은 것이 뭐든 다 감춰도 돼. Sweet home and sweet home alright. But sometimes 우린 답답하니까 피난처가 필요하잖아. 너가 혼자나 편히 쥐었으면 좋겠어.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 알아듣겠어. 여태까지 우리 위한 공간 따위는 없었지. 우리가 갔을 때 환대는 몇 번 없었지. 그래서 만들어봤지. 방황하는 자들의 짐질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이 가지. 학교는 저한테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집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만의 공간을 많이 꿈꾼 것 같아요. 우리 집 아파트에 세워진 아주 조그만한 집 바로 그게 나의 아지트. 아직도 기억해 내가 원하던 집은 나무들에 차곡차곡 쌓아서 지었지. 얘네 친구 한놈 두 녀석 삼 놈 꿀이 늘어날 때마다 더 원하는 집 모양이 달라져. 그래 들어와 우리들의 아지트. 컴백 후 웰컴하고 기다려도 들리지 않지. 그래 마저 그 아지트 대장이 나지라는 소리는 다 집어쳐. 에이야 일단 친구들을 불러 그럼 홍대 길거리는 내 차지야. 랩을 할 때는 뭐랄까 눈치를 안 봐요. 가사를 쓸 때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이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. 나만의 아지트. 에이투도 지나 모두 담을 거야. 나만의 아지트. There's nothing but a peace. 어디보다 편안하지. 나만의 아지트. 아무를 지켜보지 않는 트레일러 같아. 나만의 아지트. 들어와 들어와 웰컴 투 마이 에이. 옥탑방에서 사는 게 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였거든요. 별들 보이고 야경 좋고 한강도 보이고 마음 녹으면서 쉬는 거. Yeah, so hot to stay. 어제 여름도 이제 눈이불 때 천천히 걸어가도 돼. Like that 네가 가는 길이 맞장 좋으면 돼. 밤새 뛰어놀고서는 뭐해. 친구들을 불러놓고서는 party all day. 우리 모든 가능해. 우리 모든 가능해. 해 꿈도 가득해. 옥탑은 아득해. Oh Jesus. 누가 뭐래던 난 갈 거지 나의 길. 그리고 보여준 게 나의 집. 세상에 많은 조명과 셋. 그리고 달이 그리는 나 화가가 돼. God bless my way. 너가 있는 곳에 별들이 가득할 수 있게 그려놓게. 널 안고 있는 난 조금은 아늑해. Don't worry about that. 잠이 들 때 땅 깨끗해. 내 침대와 이불 내 친구는 물론 여자친구도 있다면 일로 내려올 수 있지. 이상한 생각 없이 하는 말이야. 난 지금 너무 좋아 기분. 이 맘생 포근한 공간과 밝은 햇볕에 금방 잠들 것 같아. 아 친구는 옆에 더 믿는 친한 친구 몇 명을 꼭 곁에 둬. 내 옆에 너도 예외는 아니지. 친구들 사이에 살린 내 정체성. Don't forget yourself. 네 옆에 사람이 만나도 기억해. 너는 너 자신이야. 하나의 공간에 함께해서 하나도 안 두려워. 만만한 친구들이지만 하나가 아니잖아. 목표에 다다른 친구, 바빠는 친구, 밤만한 친구, 까불는 친구, 장판의 친구 모두 다 여기 와.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든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. 나만의 아지트. 에이투도 지나 모두 담을 거야. 나만의 아지트. There's nothing but a peace. 어디보다 편안하지. 나만의 아지트.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트레일러 같아. 나만의 아지트. 들어와 들어와 welcome to my 노래 하나를 완성곡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. 어렸을 때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퍼즐 맞추는 재미가 있었어요. 성취감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요 기분이. 들어와 들어와 welcome to my
안마의 편집이라고 해서 여기는 뭔가 안 그럴 것 같고 진실된 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. 가장 저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게 급식이잖아요. 자, 교실 끝나기 5분 전부터 질문해서 대기타 너에게 대신 만큼은 시도하고 싶다고 말을 해봐도 들리질 않네. 야, 하면서 이렇게 대시를 해도 그 여자가 제 여자가 될 수 없다. 너무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Whatever, don't know what 지하나 엄청 같이 너에게서 내 제 모든 왜냐면